축하해. 그럼 잘해봐. 비밀로 하자며? 아마 말 안 할 거야. 네가 자기 거절하자마자 바로 나 만나는 거 자존심 상해서 말 안 할 거야. 똑똑해져서 다행이다. 뭐? 나도 현수아한테 말하고 싶었거든. 너랑 사귄다고. 너까지 거짓말 시키긴 싫어. 거짓말은 나만 할게. 나 때문에 비밀로 한 거니까. 됐어. 뭐든 같이 해. 혼자 따로 놀지 말고. 너 오신팔 온 거 아니야? 그냥 한 건데. 연구 좀 해야 되나? 하얀 스타일을 선호하면 상큼한 자몽향을 넣는 게 좋을 거예요. 뭐 아무거나. 톡 많이 안 해봤을 것 같은데 한 손으로 안 해. 일단 저녁 먹자. 그래. 이응이요. 위치 보낼게. 미래 씬 아직 생각 중이에요? 네. 아, 저는 그 가을향 분위기로. 가을향? 어떤 배합 생각하는데요? 저는 우디 플로럴 계열이나 아니면 우디 시트러스 계열로. 아, 가을 바람이랑 잘 어울리겠는데요? 네, 감사합니다. 이따 앞에서 만나자. 회사 앞은 위험해. 중간에서 만날까? 중간 어디? 길에서? 아니면 그냥 거기서 볼까? 그래, 그게 좋겠다. 첩보 영화 찍냐? 누구랑 그렇게 톡을 해? 어? 엄마. 엄마? 집에 무슨 일 있대? 아, 뭐 집안 일이지. 어느 집이나 이런 다 있잖아. 여보세요? 지금요? 너한테 뭐 중요하게 물어볼 게 있어서. 뭔데요? 만나서 얘기하자. 잠깐만 봐. 물어보실 말이 뭐예요? 일단 고맙다는 말 하고 싶어서. 내가 원래 좀 우유부단한 면이 있거든. 근데 그날 너 말 듣고 나서 용기가 나더라고. 고마워. 무슨 용기야? 그랬잖아.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고. 그래서 이거 지나가다 너 생각나서 샀어. 목걸이야. 선배님. 응. 지나가다 제 생각이 왜 나고 왜 이런 걸 사셨어요? 어? 뭔가 부담스러운데요? 왜 이러시는지. 아, 그때 내 기억엔 우리 분위기가 좀 그런 식으로 됐던 것 같은데. 뭐가 그런 식으로 돼요? 아니, 다른 사람이 날 좋아하고 있는 걸 알면 어떻겠냐고. 너가 설마
제가 선배님 좋아한다고 생각하셨어요? 제가 말한 건 다른 사람한테 흔들리면 선배님이 그만큼 언니를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그런 말이었어요. 그리고 사실 저는 태연이랑 계속 잘 되시길 바랬고요. 왜? 그럼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. 뭐 바쁘신가 봐요? 논문 볼 게 좀 있어서. 왜 뭐 할 말 있어? 아니요, 뭐. 네. 뭔데? 그 바쁘시면 다음에 하고요. 바쁘긴 한데 뭐 해봐. 그 미래 있잖아요. 왜 뭐가 잘 안 돼? 아니요, 뭐 잘 돼서요. 잘 됐다고요. 또 뭐라고? 미안해서 그러냐? 아니요, 미안할 거야 없죠. 그래, 미안할 거 없는데 왜 버벅거려. 축하한다. 안녕하세요. 분명히 수아랑 관련이 있어. 딱 태영 오빠가 고백하는 분위기였다니까? 수아 앞에 선물 놓여져 있고 둘이 분위기 완전 심각해가지고. 근데 태영 오빠가 까인 거지. 지금까지 태영 오빠가 여자 후배랑 단둘이 만난 적이 있어? 항상 다 같이 만났지? 그래, 100번 양보해서 지금은 태영 오빠가 수아 좋아한다고 치자. 근데 너랑 헤어진 지가 엊그제인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겠어. 분명히 너랑 사귈 때부터 뭔가 있었던 거야. 어쩐지 무슨 말을 해도 자꾸 딴 생각하느라 못 듣고 어디다 문자 보내고 그랬어. 그치?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. 수아야, 우리 이따 같이 나가서 점심 먹을래? 내가 살게. 왜요? 너 경석이랑 좀 불편할 것 같아서, 아직은. 고마워요, 언니. 언니밖에 없네요. 뭔데요? 사실은 내가 저번에 널 동네에서 봤는데 그때 태영 선배가 널 데려다 주시던데. 아, 그거요? 어쩌다 길에서 만났는데 늦었다고 데려다 주셨어요. 전 괜찮다고 했는데 자꾸. 그게 뭐 잘못한 거예요? 예나 선배가 어제 너랑 태영 선배 있는 거 봤대. 태희 선배랑 헤어진 게 너 때문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. 아니, 어제 만난 건 맞는데요. 전 태희 언니가 계속 힘들어하시는 것 같길래 두 분 다시 잘해보시면 안 되냐고 그 얘기 한 건데요. 혹시 나한테 뭐 털어놓을 거 있으면 해도 되는데. 사실 생각해보면 전 이런 후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제가 여자애들 사이에서 잘 지내기 힘든 타입인가 봐요. 이거 우리 학교인데. 설마 얘?
뭐하고 있었길래 놀래? 아무것도 아니에요. 이 자식이. 나 좋은 거 보고. 아이, 왜 그러세요? 주세요. 아니, 놔봐. 아, 주세요, 얼른. 아, 놔봐. 아, 오늘은 수위가 약한데? 안구정아, 감사. 초딩 몸매는 별로. 야, 이거 수아 아니냐? 아, 몰라요. 아니, 애가 요새 좀 맛이 가나 보네? 도경석한테 차였다던데. 네? 아, 좋아한다고 공개 고백했다가 까였다는데? 진짜요? 아, 고동아, 우리가 애 생긴 것만 보고 너무 오해를 했나 봐. 여보세요? 아, 안녕하세요, 선배님. 어, 내가 전화해서 놀랬지? 나도 너한테 이렇게 전화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내가 좀 이상한 걸 봐서 너한테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. 뭔데요? 혹시 시간 되면 잠깐 볼래? 지금요? 아니, 바쁘면 다음에 봐도 되긴 하는데 좀 빨리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. 수아야, 불편했지? 아, 내 대걸레는 보냈어야 되는데. 아, 내가 진짜. 이거 뭐예요? 어. 사실 내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이거거든.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본 건데. 이거 혹시 너 맞아? 아니요. 아, 아니야? 저 아니에요. 비슷한 옷에 이렇게 찍으면 닮은 애들 많잖아요. 뭐 그렇긴 하지. 근데 난 너가 좀 걱정이 돼서. 누구야? 누가 찍은 거지? 뭐 하자는 거야 지금? 누구야 도대체? 가셨어. 미안해. 근데 이건 뭐야? 뭐 좀 샀어. TV 안 사놔서 다행이다. 우리 이렇게 살아. 알아. 나 저번에 왔었잖아, 너 없고. 내가 여기 눕혀줬었는데. 서있지 말고 앉아. 아니, 거기 말고. 저기.
이거 네가 만든 거야? 응. 집에서? 배 안 고파? 조금. 뭐 시켜 먹을까? 빨리 오는 게 짜장면밖에 없긴 한데. 아무거나 있는 거 먹자. 집에 있는 거? 없으면 시켜 먹고. 아니. 엄마 반찬이 있기는 한데. 우리 사귀고 나서 같이 밥 먹은 거 처음이다. 그치? 그러네. 미안해. 미안하다 소리 그만해. 우리 밥 다 먹으면 뭐하지? 영화 다운받아 볼까? 영화는 다 보려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. 그럼 너 뭐 하고 싶은 거 해. 난 상관없어. 딱히 하고 싶은 거. 너 아까 그 향초 만들어 볼래? 내가 가르쳐 줄게. 그래. 적고 있어? 난 이거 배 앞에 할게. 이렇게? 근데 넌 나 언제부터 좋아했어? 네가 나 비웃은 거 아니란 거 알았을 때. 꽤 됐네. 넌 난 아마 오티 때? 오티? 나 춤출 때? 아니 너 김찬우한테 걸려서 바보짓 할 때 엄청 열받더라고. 거 뭉치면 안 돼. 잘 풀어줘. 야! 괜찮아. 아, 뭐가 괜찮아. 일로와. 바보야. 조심했어야지. 그렇게 막 만지면 어떡해. 그렇게 안 뜨거웠어. 그래도 찬물로 충분히 식혀야 돼. 화상이 제일 아픈 거란 말이야. 그 집에 얼음이 있나? 그때가 언제였을까? 나를 온통 너로 물들인 순간. 그때 넌 알고 있었을까? 이렇게 될 줄은. 그거 부렸네. 내가 되게 싫어했던 건데.